별이 인간을 탄생시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그냥 낭만적으로 들리는 하나의 식구가 아니라 별이 만들어지고 죽으면서 우주에 남긴 원소들이 인간을 탄생시킨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실 연사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는 별먼지다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전 우주에서 우리 인간의 근원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길을 찾는 천문학자 이명현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들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볼 건데요. 먼저 그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다 짐작하시듯이 흔히 볼 수 있는 하늘의 사진이에요. 근데 좀 특별한 하늘의 사진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되세요? 몽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작년 11월 달에 제가 몽골을 다녀왔거든요. 천체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따라서 몽골에 가서 이렇게 물이 얼어서 잘 씻지도 못하고 뭐 그런 지역으로 가서 그 같이 가신 분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천체 사진을 찍고 저는 이제 맨몸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별을 오래간만에 한번 눈으로 보고 싶어서 갔는데 들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몽골로 또는 서호주로 뭐 또는 어떤 미국에 있는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뜻 들으면 뭐 서울 하늘에서도 또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별들인데 뭘 그렇게 그런 곳까지 찾아가서 보겠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인공 불빛에 의해서 너무나 밝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을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을 무장해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세계적으로는 그 다크 나이트라고 하는 다크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밤하늘이 단지 인공 불빛에 의해서 가려지는 그런 공간뿐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은 굉장히 이런 인공 불빛에 익숙해져 있지만 1000년 전 분들 아니 한 50년 전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만 생각하더라도 은하수 이야기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밤하늘, 특히 어두운 밤하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굉장히 큰 문화유산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두운 밤하늘을 보존하자고 하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 천문가들이나 천문학자들은 특히 이제 그런 것에 민감한 분들이니까 그야말로 비행기 값을 지불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몽골이나 서호주를 가서 그저 별을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게 그 몽골에서 찍어온 낮에 본 그 하늘의 모습인데요. 뭐 서울 하늘이나 여느 우리나라의 어느 곳의 하늘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훨씬 더 불빛이 없고 그 다음에 공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청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저걸 밤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물론 눈으로는 저렇게 안 보여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6천 개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빼면 한 2천 개 정도의 별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눈으로 정말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런 여러 별자리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같이 가셨던 천체 사진가 한 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너무나 많은 사진 속에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까맣게 보이는 것은 먼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약간 붉게 보이고 이런 것들 성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하늘이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그저 까맣게 보이는 하늘로 보이지만 별들이 있는 하늘로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우리 눈을 확장시킨 망원경을 통해서 또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저렇게 많은 세상들이 열려 있고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저 사진을 일단 가져온 나온 이유는 그 밤하늘을 쳐다본다, 밤하늘을 본다 또는 별을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예요. 구태여 저런 곳을 찾아가서 깜깜한 밤하늘에서 정말 추위에 떨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제 마음은 또 그것을 보는 천체 사진가들의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이 몽골 그 현장에 저 대신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길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서울 밤하늘을 볼 때도 그렇고 또는 어디 시골에 가서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별이라고 하는 것이 남다르지 않게 느껴진 경험 없으세요? 네, 저는 제 친구 중에는 이렇게 실연당해서 달 보고 막 욕하면서 쫓아가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아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순간에는 정말 뭔가 좀 이렇게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교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저런 몽골 같은 곳에 가서 사방이 깜깜한 곳에서 늑대 울음소리 들리는 그런 곳에 누워서 별을 보면 그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단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감수성의 문제인지 또는 어떤 느낌의 문제이기만 할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저는 해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저 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고 싶어서 저 사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네, 제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연말 파티 때 만화가 분이 그려주셨는데 너무나 멋지게 그려주셨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말을 다시 하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그 큐브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중3인데 좀 요즘에 저거에 꽂혀서 저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더러도 맨날 아빠도 한번 해보라고. 그럼 저는 늘 모범 답안을 준비해서 대답을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에 흥미를 못 느낀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럼 딸아이는 아빠 막 천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못합니다. 할 자신이 없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근데 제 딸아이는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그 하는 방법 공식이 있대요. 그거 해가지고 막 연습해서 지금은 한 5분대에 저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이제 막 갖고 나온 이유는 지금 간단하게 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겠는가를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뭐 일종의 퀴즈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우주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흔히 우리가 팽창 우주라고 부르고 빅뱅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지금 아무도 감동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계시네요. 막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옆을 둘러봐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고 아무것도 팽창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네끼리 막 흥분해서 막 경이로움을 느끼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그 스케일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스케일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차이와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순간에도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팽창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 오늘 또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별의 일생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주가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우주 팽창의 개념 하나로부터 모든 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우주를 다 팽개치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과학자들은 더 신나요. 과학자들은 뭐를 예측한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지만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확고하게 믿고 있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렸을 때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종교와 과학의 차이점이겠죠. 어쨌든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주가 이 시간에도 팽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이렇게 굉장히 1층, 2층 많이 모이셨는데 여기 이 강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순간에 지금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우주 속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 각자가 팽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편의상 여러분들 각자 각자를 은하라고 해봅시다. 은하라는 것은 태양 같은 별이 한 수천억 개 모인 집단을 은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듯이 우주의 기본적인 단위는 은하라고 불러요. 근데 은하 속에는 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다 은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강당이 이제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막 두 배, 세 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이, 이 강당이 두 배, 세 배 커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강당이 두 배가 커지면 여러분들 은하들은 각각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가 두 배 멀어졌겠죠. 이게 세 배 커지면 세 배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려면 이 바닥이 두 배, 세 배 커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주가 팽창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고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쭉 앉아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비좁게 앉아 있어요. 촘촘하게. 그런데 이 강당이 두 배 작아졌어요.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곧 과거로 갔다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는 미래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점은 지금 현재 우주보다는 항상 작았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두 배 작아진 우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랑 지금은 어쨌든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서로 껴안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우주가 만약에 천 배 작아졌어요. 천 배 작아졌으면 이제 어떡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차곡차곡 쌓아도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분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분해시키면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를 하나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마침 다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만들어 우리가 이제 점점점 작아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번에 또 한 만 배쯤 줄여봅시다. 또 과거로 더 가서 만 배가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포로 쪼개져가지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쪼개야 되겠죠. 또 쪼개서 분자로 쪼갭니다. 그리고 우주가 또 작아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 10조 분의 1 정도로 작아졌다고 쳐봅시다. 너무너무 작은 뭐 1mm라고 쳐봅시다. 우주의 크기가. 그럼 그 속에다 여기 있는 여러분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세포로 쪼개서 집어넣었죠. 그리고는 세포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자로 쪼개서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분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원자로 쪼개서 집어넣었어요.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나를 또는 옆에 있는 친구를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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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결국에 뭐가 남을까? 그런 놀이를 지금 해보는 거예요. 원자는 가운데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전자들이 있거든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어요. 이 정도 공간이에요. 이 넓은 강당에 여기 가운데다가 조그만 콩알 같은 걸 하나 놓고 뭐 볍씨 같은 거, 쌀알 같은 거 하나를 이쯤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원자의 모형이에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원자의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엄청난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를 쪼개서 넣는데 우주가 또 작아지면 이제는 원자와 전자를 분리하면 돼요. 원자와 전자를 분리하면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것처럼 이온화 되었다 그래요. 이온화 시킨단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를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는데 또 그 공간이 또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얘네를 또 쪼개야 되겠죠. 그런데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원자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구조를 갖고 있어야 쪼개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는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놔두고 원자 핵은 또 쪼갤 수가 있어요. 쪼개면 뭐가 되죠? 양성자라는 애가 있고 중성자라는 애가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애가 원자 핵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우주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우주를 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로 또 작게 만들었어요. 점점 과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성자, 중성자도 자기 자신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얘들 또 쪼개야 되겠죠. 양성자나 중성자를 쪼개면 뭐가 되냐면 쿼크라는 애가 나와요. 쿼크가 세 개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양성자가 되고 저렇게 모이면 중성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우주에 쿼크와 전자들이 있는 세상까지 갔어요. 걔네들은 여전히 물질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물질이듯이 여러분들 쪼개면 더 작은 단위가 되지만 여전히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쿼크와 그러니까 쿼크들과 전자가 있는 그 작은, 이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 작은 우주를 해서 더 과거로 갔어요. 더 작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쪼개도 쿼크 쪼개질 수 없는 최소의 단위거든요. 그리고 공간은 점점 작아져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사실은. 유명한 공식이 있죠? 유명한 공식 그러면 다 아시죠? E는 MC제곱. 거기서 E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공식은 알잖아요. 그죠? 그 E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M이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에 질량이 있다는 얘기는 물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E는 MC제곱이라는 그것이 얘기해준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것은 물질이 곧 에너지란 얘기예요. 그럼 답이 됐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질을 에너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크나 전자 같은 애들을 더 작은 우주에서는 에너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먼 과거의 우주로 돌아갔어요. 거의 점에 가까운 우주 속에는 지금 에너지가 꽉 차 있는 거죠. 아, 이제 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 여러분들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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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갰던 것들을 거꾸로 지금 점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거꾸로 시간을 미래로 흘려버리면 우주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커지면서 지금 쪼갰던 것의 역순으로 뭔가가 생겨나요. 그게 바로 우주의 역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있게끔 만들어준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다시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원자들이에요. 그 원자들이 어디서 생겼을까? 지금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면 과거로 갈수록 막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우주의 어느 시점에서 이 원자들이 생겨났고 그 원자들이 여러분이나 저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산소나 탄소나 수소나 질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겼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미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보죠. 우주가 태어났어요. 우주가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갔던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거의 점에 가까운 작은 곳에 막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1cm 동전 속에다가 크기의 동전을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밀도가 높겠어요. 우리를 모두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질량 보존의 법칙 기억나시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우주가 작게 태어났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양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단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것은 우주가 커졌어요. 부피가 늘어난 거죠. 그 이야기는 우주가 태어났던 초창기의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게임을 통해서 알아봤듯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엄청나게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부피가 커지는 것이니까
밀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도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역사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면 아까 쪼갰던 것의 역순으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와 엄청나게 큰 밀도와 더불어서 에너지가 꽉 차있는 우주가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주가 시간이 지나니까 커지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로 꽉 차있겠죠? 우주가 조금 더 커지면, 공간이 좀 넓어지면, 온도가 좀 떨어지면 이제 그 에너지는 무엇으로 바뀔까요? 제일 먼저 생기는 물질로 변화가 되겠죠? 그 첫 번째 물질이 뭐라 그랬죠? 제일 작은 것이 쿼크.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물질이 쿼크예요. 쿼크,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전자. 쿼크와 전자가 제일 먼저 생겨납니다. 우주에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주가 더 커지고 더 차가워지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내겠죠. 우주가 또 커졌어요. 그러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져서 원자 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가 더 커지면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소를 이루겠죠. 그 다음에 더 커지면 이제 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갔던 것에 역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숫자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숫자 몇 개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애들이 결국은 어떤 원소를 형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의 단위잖아요. 요리로 이야기하자면 요리의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분이에요. 현재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거든요. 138억 년이라는 우주의 나이 동안 3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하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이 마이크를 이루고 있고 저 태양을 이루고 있고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물질의 재료들이 3분 안에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주에서 중요한 시간 중에 첫 번째가 3분. 그래서 와인버그라고 하는 과학자는 태초에 3분간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3분이라는 이유가 그 재료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됐을 때가 있어요. 137억 년에 비하면 3분도 아무것도 아니고 38만 년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38만 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별로 중요한 시점이 없어요. 사실은 우주에. 38만 년이 뭐냐 하면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을 해서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주기율표 다 기억나시죠? 주기율표 1번부터 이렇게 백몇 번까지 있잖아요. 주기율표 1번이 뭐였죠?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1번, 2번, 3번 수소, 헬륨, 리튬이 38만 년 무렵에 생겨나요. 원소가. 그래서 그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목이 안 말라서 물을 안 마시겠는데 제가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물이라는 게 H2O잖아요. 그 H라는 게 수소예요. 이 O라는 거는 산소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물인데 이 H가 언제 생긴 거냐 하면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때 생긴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이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138억 년 된 수소를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생긴 양성자들은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어요.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없어지지 않고요. 없어지는 그 시간이 우주의 종말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자연계에서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별의 탄생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한 4억 년 됐을 무렵에. 그래서 지금 기억하세요. 일단 그 많은 주기율표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것 중에 수소는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 됐을 무렵에 생겨난 것이 지금도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독일에서 또는 미국에서 어떤 강연을 하셨겠죠. 그리고 막 내뱉을 때 수소도 막 튕겨져 나왔겠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묻혔으니까 묻히면 미생물들이 와서 막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세포를 분해하고 그분 속에 몸 속에 있던 수소니 산소니를 다 분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옆에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걸 누가 베어서 우리나라로 가져왔어요. 또는 뭐 기류를 타고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몸속에 있었던 산소나 탄소나 질소나 이런 수소 같은 것들이 마구 떠돌다가 지금 제 몸속에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산소와 탄소와 수소가 내 몸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위안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서 우주는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 속에 있는 이제 물질들이 점점 뭉쳐지면서 별이 형성이 돼요. 별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약간 붉게 이렇게 구름처럼 보였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성운 속에서 별들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별이 생겨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수소 같은 것들은 우주의 나이가 정말 젊었을 때 우주 공간 속에서 생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산소, 질소, 탄소 이런 것들은 우주 공간 속에서 생겨나지 않고 별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생겨나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별들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보면 큰 별과 작은 별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얘기하시면 되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태양 같은 별은 우주에서도 조금 작은 별에 속해요. 그 영어로는 dwarf라는 단어가 붙어요. 태양이 좀 평균보다도 좀 작은 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뭐 이렇게 10배, 뭐 30배 이렇게 큰 별들이 있어요. 편의상 큰 별과 작은 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큰 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속에 원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작은 별은 원소의 양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도 크고 큰 별이, 작은 별이 질량도 작고, 그러니까 밝기도 어떻겠습니까? 큰 별이 밝겠습니까? 작은 별이 밝겠습니까? 큰 별이 당연히 밝죠. 그런데 큰 별은 굉장히 크고 속에 원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원소가 많으니까 또 별들이 빛을 내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뭐 핵융합까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거의 뭐 패닉에 빠질 테니까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태양 같은 별에 빛을 보게 되는 원인이 핵융합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핵융합을 하게 되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들의 원자 핵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간단히 말을 하면 별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원소들을 태워서 소비를 하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큰 별들은 태울 수 있는 재료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많이 낼 수 있고 오래도록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정반대예요. 태양 같은 별은 100억 년을 살아요. 지금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50억 년 후에는 태양이 이제 죽을 건데, 그러니까 막을 수 없어요. 죽을 건데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되죠. 아직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10배, 20배 무거운 별은 그만큼 더 많은 재료를 가지고, 빛을 내서 재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1억 년밖에 못 살아요. 보통은 천만 년, 백만 년밖에 못 살아요. 뭐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밝은 빛을 유지하고 큰 몸덩어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뗄감을 많이 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별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죽을 때도 멋지게 죽어요. 근데 태양은 굵고 짧고 가늘고 비실비실하면서 길게 살아가는 전략을 택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태양은 어떻게 죽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성운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저기 색깔 나는 것들이 성운 속에 있는 기체들의 다양한 모습인데, 이게 보시면 배경에 보이는 게 성운이에요. 근데 중간에 꼭 알처럼 몇 개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잖아요. 저게 별이 생기고 있는 과정을 허블 우주 망원경이 찍은 거예요. 실제 사진이에요. 근데 저기 있는 동그라미들의 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예요. 우리 태양계도 옛날에는 저렇게 돼 있었는데 저런 동글동글한 구름들이 한 10배 정도 작아지면서 별이 생겨난 거거든요. 저렇게 생겨나서 태양 같은 별은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앞으로 50억 년 후에 태양은 저렇게 될 거예요. 지금은 동그랗게 있지만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 속에서 연료를 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태우면서 원소들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수소밖에 없었는데 산소도 만들고 질소도 만들고 탄소도 만들어요. 다 만들어 가면서 땔감을 떼면서 빛을 내고 다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지니까 빛도 못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죽을 때 태양은 폭발하지도 못해요. 너무 작아서. 힘이 없어서 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다가 지금 저기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커지는 부분들하고 가운데를 응축하는 부분하고가 이별을 해요. 그래서 조용히 커지는 부분은 커지고 작아지는 부분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저런 걸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태양같이 작은 별들이 죽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저 밖으로 나가는 가스 구름 속에 태양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산소나 질소나 탄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저것을 통해서 우주 공간을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별이 생길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풍부한 지역에서 별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은 3세대나 4세대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가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난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세대 별들이. 근데 그 1세대 별들이 살고 죽고 살고 죽고를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이 굉장히 풍부해져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니까 지구상에서 풍부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같은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는 그때 만들어졌고요. 이런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은 별의 일생을 통해서 대부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에게 또 우주 자체에게 빛을 지고 있는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걸 보시면 두 개 같은 별이에요. 저런 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저렇게 어두웠던 별이 순식간에 죽으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태양보다 10배, 20배 무거운 별들은 저렇게 터집니다. 죽을 때도 화끈하게 죽는 거예요. 근데 화끈하게 펑 터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밀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런 초신성 폭발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 백금, 뭐 이런 보석 같은 금속들 있잖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못해요. 별이 제 아무리 일생을 살아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저런 초신성이 폭발하는 순간에 텅스텐, 금, 백금 같은 모든 금속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비치고 있는 자동차에 나오는 알루미늄이나 금속 같은 것들, 모든 이런 것들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우주 속에 있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원소들의 대부분의 수소는 우주가 처음 태어났을 무렵 38만 년 무렵에 생겨났고 산소, 질소, 탄소 같은 원소들은 별의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금속 성분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세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볼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비행기까지를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재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흔히 천문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별먼지라고 부릅니다. 스타더스트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활용을 해서 저 먼 별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별 이야기를 하면서 남일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들의 고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막연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 여행을 하는 것도 고향으로의 회귀 그 연어들이 찾아오듯이 그런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아까 137억 년, 138억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긴 세월인데 너무나 긴 세월이니까 이거를 좀 압축해서 생각해보면 우주 달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월 1일 0시가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빅뱅의 순간이고요. 12월 31일 자정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서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는 정말 12월 31일 11시 59분 뭐 50몇 초 요럴 때 태어난 우주의 긴 세월 속에서 정말 찰나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주의 모든 역사를 머금고 있는 별먼지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역사를 함유하고 있는 정말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고귀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연을 대할 때 경이로움은 이런 허무함과 함께 찾아오고야 맙니다. 네, 이거 혜성인데요. 러브조이 혜성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오리온 자리 근처에서 보실 수 있어요. 맨눈으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쌍안경을 쓰시면. 왜 보여드렸냐면 저거는 아니지만 공룡을 멸종시킨 애고요. 만약에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걔네들이 진화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파충류의 껍데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그렇지만 여름철 같으면 뭐 파리 목이 날아다녀도 저희는 끄떡없어요. 혀로 딱 잡아먹으면서 강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SF 영화 보면 외계인들이 파충류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혜성이 충돌하지 않아서 만약에 지구상에서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개연성 있는 답이 파충류처럼 생긴 외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네, 여기 보시는 곳에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지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허무함과 경이로움과를 막 우리가 넘나들고 있는데요.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1990년 2월에 보이저호가 이제 지금 태양계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거꾸로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1990년 2월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류를 1990년 2월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여기도 없으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거든요. 태양빛을 반사를 해요. 그럼 저기 찍힌 사진에 저 미약한 태양빛을 받은 지구도 사실은 반사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 반사에 일조하고 있었어요. 저기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자기의 얼굴을 반사시킴으로 해서 저 사진에 일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허무함과 고귀함을 막 넘나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얘기하고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먼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우주 넓은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정말 작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하찮은 존재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도 지구상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행복한 별먼지 대 생각하는 별먼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12월 31일 자정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우주가 하란 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우리는 생각하는 별먼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월 1일 0시부터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장대희 교수님 강연에 나왔던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쓴 코스모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글 딱 넘기면 앤 두류안이라고 하는 세 번째 부인이자 미망이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남기셨어요. 이렇게 새로 번역된 곳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 예전 버전을 더 좋아해서 앤 두류안은 사람 이름이고요. 광대한 우주, 넓은 우주에 무한한 시간에 그것도 같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그것도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저 앤은 애인이 아니라 앤 두류안의 앤입니다. 앤과 함께 살아가면서 더 이상의 찬사가 없겠죠. 이분이 앤 두류안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오셨을 때 기자간담회 때 제가 통역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강연을 일단 질문 받기 전에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것을 좀 바꿔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핸드폰 정리할 때 많이 써먹습니다. 평소 시험해보고 싶었던 친구들에게 찍어놓으셨다가 문자를 보내시고요. 네, 제 강연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찍으시는 동안에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쪽 가운데에 계신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공간에 제약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공간에 혹시 끝이 있는지 그러면 네. 그게 3차원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끝인 건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모릅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가 엄청나게 넓어서 거의 무한대 가깝게 넓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주가 처음 태어날, 아까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주가 태어날 때 유한한 크기를 갖고 태어난다는 뉘앙스를 갖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작아도 유한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천배, 백배를 곱해도 유한한 거죠. 억만배를 곱해도 유한한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주는 유한해요, 크기가. 단지 얼마인지를 잘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몇 배가 커졌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주가 처음 태어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주가 몇 배가 커졌는가를 알고 있어요. 비율을 알고 있는데 처음 태어날 때 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비율은 알지만 절대적인 크기를 모르겠죠.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크기를 대충 추론을 하지만 진짜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크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라고 얘기할 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 속에서 빛의 속도보다 빨리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럼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랑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죠. 그럼 그 지점 바깥에서 우주보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은 아무리 있어도 우리에게 그 빛이 도달할 수가 없겠죠. 마치 블랙홀 속에 있는 빛이 나오다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에게 빛이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면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이라고 부르고요. 또 한 가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이 있는데 아까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우주가 생긴 지 138억 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주에 있는 빛이 아무리 옛날부터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138억 광년밖에 못 왔겠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37억 년밖에 우주가 나이가 없으니까 200억 광년 된 거리에 떨어진 천체는 그 빛이 우리에게 아직 도달 안 했겠죠. 아,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리면 옵니다. 한 20억 년 기다려야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137억 광년까지만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이라 그러냐 하면 그렇진 않고 460억 광년까지를 우주 관측 가능한 끝이라 그래요. 왜 갑자기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 460억 광년이 튀어나와 버렸을까요? 빛이 오는 동안에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이랑 제가 있는데 저분이 저한테 공을 하나 던지고는 저 뒤로 계속 팽창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공은 오는데 138억 년이 걸렸지만 이분은 이미 더 멀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더 멀리 가 있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거리까지 치면 460억 광년. 그래서 그 대답을 드리면 얼마나 진짜 큰지는 모르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이 460억 광년이라는 것은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는데 그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지역도 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제가 자세히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따르면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백 매덕 광년이라고 하는데 그 팽창하는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100억 광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 상대성 이론, 특성상 이론 이야기인데요. 그 우주 속에 있는 구성원들한테는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주가 있잖아요. 그럼 우주 속에 여러분이나 저나 은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달리면 시간이 천천히 가고 이런 게 되는데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우주 자체 팽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팽창하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서 유일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애들끼리 영향을 받는 것이지 우주 전체 자체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요. 네. 그 138억 년이란 나이가 우주 안에서 봤을 때 그런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 밖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138억 년이라는 시간 단위는 우주 안에서의 이야기고요. 우주 밖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는 우주 자체로서 유일하게 그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이제 다중우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다중우주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내년에 여러분들 소집해가지고 다시 강연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닐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주 하나의 개념에서는 우주 자체가 밖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겠죠. 그 자체로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게 되면 이제 다중우주 개념은 넘어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네. 제가 학교를 때려치긴 했는데 네. 작년에 수업을 듣다가 진화론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왜 폭발할 때는 빵 하면은 빨리 가다가 점점 폭발 속도가 줄어든다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어디 논문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빅뱅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팽창 속도가 더 빨랐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랐을 수도 있다. 네, 그렇진 그러니까, 않고요. 예. 아. 그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팽창하는 속도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급팽창이라 그래서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요. 거의 뭐 10의 60승배 정도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팽창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천천히 팽창하다가 지금은 또 가속 팽창을 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주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팽창하는 첫 번째 속도도 빛의 속도가 훨씬 빨리 팽창을 했어요. 우주 자체가 빛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애들이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면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일 뿐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하는 가지만 한 번만 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황병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138억년 전으로 가서 만약에 빅뱅의 시점으로 갔다고 하면 그 저는 어떤 상태였는지. 네. 저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굉장히 스마트한 질문이에요. 아까 그 다중우주, 우주의 끝 얘기하신 것처럼 다중우주 개념이나 그러니까 우주 전에 뭐가 있었냐 이 질문이잖아요. 빅뱅 전에 또는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가 뭐가 있냐 이 질문을 10년 전에 이런 데서 했으면 개무시 당했을 거예요. 저런 멍청한 질문을 하다니. 그거는 여러분들 뿐 아니라 과학계 내에서도 다중우주라든가 빅뱅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 질문이 굉장히 합당한 질문이고 스마트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하자면 또 양자역학을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얘기할 때 오늘 얘기했던 전제의 우주는 유일한 그 자체로서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점은 있었지만 그 이전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우주가 생기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난 것이고 그런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바깥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만약에 다중우주, 우주가 다 진짜로 다중우주라면 여러 우주 중에 하나라면 그러면 이 개수가 너무나 많으면 우리랑 똑같은 우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 여러 가지 우주들은 그런 메커니즘으로 여러 우주가 생기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에 불과한 우주가 되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주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여러 우주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주기원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얘기를 하자면 양자역학을 또 이야기를 해야 돼서 여기서 꺼집어내기는 좀 힘들지만 개념상으로 그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우주의 끝이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잡혀요. 우리 우주가 있고 다른 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주의 영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질문하셨듯이 우리 우주의 전 단계도 있고 우리 우주의 바깥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다중우주로 가게 되면 우주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개념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다중우주, 평행우주, 뭐 대한우주 이런 식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열심히 쓰셔갖고 다음에 다른 특강을 만들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짧게 받겠습니다. 네, 저쪽 끝에.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왔는가 저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네. 그것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도 네.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또 다른 1월 1일 0시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경이로움과 허무함이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느꼈잖아요. 대자연 앞에 우리가 정말 우주와 커넥티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먼지 같은 작은 점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문명 속에서 종교라든지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2, 3천 년 동안 우리들에게 그런 것에 대한 위로를 줬잖아요. 우리의 내세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또는 신화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인 거죠. 정말 그 30,
137억 년 된 수소 알갱이를 매일 마시고 사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별먼지지만 생각할 수 있는 별먼지고 정말 우주에서 이 우주를 다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더 이상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해서 종교로 빠지지 않고도 이것을 막 다트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나갈 만한 가치를 창출하고, 아까 보셨던 1990년의 지구의 사진을 보면 그 작은 점 속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걸프전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옆을 더 나라를 지구 전체를 생각해서 하나의 동질감을 느끼고 나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면 기존의 종교나 신화가 했던 것들을 과학의 가치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1월 1일 0시 우리들의 새로운 달력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